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뱀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사주의 이 사화 기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이 10월달 운세입니다. 10월달 한로 상강 이래서 완전히 이제 쌀쌀해지는 날씨입니다. 예, 낙엽도 떨어지고요. 자, 이 뱀띠 분들, 여러분들은요. 당사주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천문성이라 그래요. 천문성, 그럴 문자 이래가지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 많죠. 또한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내가 이 두뇌 회전이 빠르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이 소통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뱀띠 분들은. 자, 뱀띠 분들은 이 사유축에 2021년 삼합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 결과물을 가지러 가고 있어요. 1월 길게 보면 1월달까지 잘 마무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화기운도 있지만 금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게 뭐냐? 이 지장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잠재된 능력인 거예요. 경, 병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태양 같은 기운이거든요. 뜨거워요. 화기운이에요. 근데 이 금기운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을 가지려고 올해 초 생각했던 것들이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는 금이 결과물인데 이 신축이라는 금, 돈 기운도 되는 거죠. 이 무술이라는 이큰 산에 다이아몬드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등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큰 산을. 자, 이큰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한번 볼게요. 물상으로. 왜 이게 큰 산이냐? 여러분들 무술이라고 하는 이 토기운, 큰 산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신축이라는 거는 막 눈발 날리고 여기 뭐 에베레스트 히말라야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눈이 내리죠. 여러분들은 화기운도 가지고 있다 그랬죠. 화기운으로 탁 태양이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따뜻함을 주려고 애를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준다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네,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좋은 일 이렇게 돈이 된다라는 것도 나타나죠. 이렇게 시작하는 기운인데 여러분들은 이 마무리 짓는 데에 있어서 이 10월달 원진살을 하나 맞이했습니다. 이거 월운이기 때문에 크게 작용은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한달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거냐? 원진살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같이 가던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은 낙오자가 생길 겁니다. 낙오자가 여러분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왜냐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에요. 다 깨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더 타워 카드예요. 오르다가 중간에 내려가면 편하죠.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려고 경쟁을 하고 있었고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중간에 낙오자가 생겼기 때문인 거고요. 텐 오브 스워드 카드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마지막 힘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귀인 운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진살이라는 건또 애정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누군가와의 애정, 애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사귈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원진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뭐 자식분들이라든지 또 배우자 분들과 좀 떨어져 지낼 수 있다라는 거 나타나죠. 또 원진살은 이사수로도 봅니다. 이사, 이직수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하시다가 이렇게 깨고 좀 쉬실 수도 있는 겁니다. 텐 오브 컵스 카드예요.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자,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애정 사이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람 아니다. 내 사람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10월 달에 빨리 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결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2021년 마지막으로 갈수록 내년 1월까지예요. 결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건강은 좀 조심 수가 있어요. 보니까 이 타워 카드도 그렇고 텐 오브 스워드 카드도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운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아무리 태양이라고 한들 태양이라고 하면 더좀덜 그러겠지만 여기서 막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에서 막 사람들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기껏 이렇게 막 라면도 끓여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좀 인풋을 해줬어요. 열기를 줬다 이거예요. 밥도 주고.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버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더 타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별 수가 있다. 근데 그 이별이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뱀띠잖아요. 뱀띠 그리고 4월에 태어나셨고 뭐이 4화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무토를 이 술토 위에서 본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건 있어요. 많은 서비스를 해주고 여러분들의 뭐 애완동물이라든지 애완동물 키우는 거 있다. 그리고 동물 관련 사업을 하신다. 이런 분들이 좀잘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좀 바빠지실 거예요. 요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또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좀 바빠진다. 요런 거 나타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뱀이 어때요? 신축을 본다. 이런 개념은 벌써 이거는 제가 요 개념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21년 운세에서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디 외국 갈 일이 있다. 혹은 외국어를 배울 일이 있다. 내가 타로나 명리 이런 것들을 배울 일이 있다라는 거 감이 온다라는 겁니다. 공작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조상님들과 그리고 어떤 영적인 기운들 이런 것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공부 좋다라는 겁니다. 아주 깊은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축이라는 그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긴 여행을 떠나는 중에 이거 무술월에 이런 느낌을 만났다.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베풀고도 좀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는 한 달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막 퍼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자, 투 오브 컵스 카드예요. 애정적인, 애증적인. 자, 이 원진 귀문살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증오도 생긴다. 나타납니다. 자, 솔로 분들은요, 이렇게 새로운 연인이 생길 수 있다. 의외로 먼 곳에서 생길 수 있고, 또 멀리 있기 때문에, 사귀시는 분들은요, 멀리 있어서,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음도 좀 멀어진 거 아닌가, 내가 의심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자, 나에게 뭔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무토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면은 그래요. 그죠? 무토가 여러분들을 보면 뭡니까? 걸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망신살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대에 섰다. 뮤지컬로, 음악으로, 음악, 미술. 근데 댓글 다는 사람, 유튜브 한다. 그러면 유튜브. 하는데 이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좀 까칠하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유의하시고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단할 사람들은 차단해야 됩니다. 자, 적어놓은 순서대로 간단히 볼게요. 을살주라든지 65년생 분들은요,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병원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래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또 나에게 이렇게 도움 줄수 있는 귀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야지 그 귀인이 생기는 겁니다. 자, 77년 정사년 혹은 정사일주들, 네,
연인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건넬 수 있는 사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1대1 대면해서 차 한잔, 밥 한번, 술 한잔 마셔도 될것 같아요. 자, 89년생 분들은 조상의 도움이 함께하고요. 기사일주들 보게 되면요. 뭔가 일을 하나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를 마무리 짓고 새롭게 하나를 시작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신사일주라든지 01년생 분들, 귀인의 도움도 있을 수 있고요.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잘될수 있다. 그리고 뭔가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애정 문제에 있어서 내 감성을 좀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53년생이나 계사일주들 보면 건강은 좀 조심하시고, 또 누군가 대인관계에 의해서 안 좋아질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내가 아까 그 태양처럼 뭔가 베풀었는데 그 베푼 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끔 여러분도 티를 내주셔야 됩니다. 네. 은근히 티를 내주셔야 돼요. 생색 내야 됩니다, 이번 달에는. 자, 이렇게 뱀띠분들과 사화를 아름답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10월달 운세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10월달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